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 예산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오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이 오늘 오후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우승까지 1승만 남겨준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을 앞세워 끝내기에 나서고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이승현과 불펜진을 총동원해 반격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